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이클론 모델입니다. 사이클론 모델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기업이라고 하는 RTE와 관계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RTE와 관계 있어요. RTE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클론 모델은 가트너 그룹에서 만들었고, 2000년 초반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꽤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습니다. 가트너에서 만든 지휘, 관리, 운영, 지관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업이 단축해야 할 10개의 사이클을 정의한 모델입니다. 단축을 왜 하죠? 단축이라는 말씀은 결국은 프로세스를 줄이겠단 말입니다. 이 단축을 통해서 실시간 기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 모델의 개념도를 보시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 개념도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리드의 2개, 매니지의 4개, 오퍼레이트의 4개, 그래서 총 10개의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론의 흐름은 리드로부터 매니지, 오퍼레이트 순으로 동작됩니다. 그리고 상위 프로세스 결과가 다음 프로세스에 계속 반영되는, 그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이클론 모델의 10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0개 프로세스는 리드와 매니지, 그 다음 오퍼레이터, 지휘, 관리, 운영으로 각각 번역이 됩니다. 사이클론은 각각의 지휘의 2개, 관리의 2개, 오퍼레이터 운영의 관리의 4개, 오퍼레이터 4개, 그래서 2, 4, 4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이클론 모델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해서는 이 10개의 원문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원문을 먼저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액티비티, 원문을 의역한 이 액티비티를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부분에는 각각의 사이클론에서 활용될 만한 툴들을 제가 임의로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은 툴을 여기다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툴만 기술해도 충분히, 결국은 이제 이 실시간 기업을 위해서 사이클론 모델을 활용할 텐데, 이게 우리가 IT에서는 또는 IT 시스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툴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리지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열해 본 겁니다. 첫 번째가 Capital to Competency, 자본 및 투자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휘 부분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시뮬러스 투 스트래티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릿 투 레스폰스와 같은 시장 위협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직 구조에 대한 관점.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Objective to Organization. 그 다음에 Concept to Concrete. 이게 이제 상품을 기획하고 양산하는 것까지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 PLM,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나 MES 생산 공정 시스템과 그 다음에 CRM 뭐 이런 것들이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 영역에 해당되는 Result to a Reaction과 관계된 것들은 주로 보고와 관련된 것들을 집중해 보면 분석 EDW와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영역, BI 영역입니다. 운영의 오퍼레이트도 역시나 4개입니다. 예. Procure to Pay, 구매에 관계된 결제를 위한 구매, 대금 지급의 과정 개선하는 부분이죠. 주로 SCM이 많이 연결될 것이고,
이게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회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ERP가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 투 캐시 부분은 주문에서 판매 입금 과정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콰이먼트 투 리서치는 리소스는 자원 배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자원 배분 관계 부분을 이라서 CRM 부분과 자원을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ERP,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프로세스 이런 영역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디맨드 투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고객 수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부분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SM이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ITIL 부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툴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제 사이클론에 대한 모범 사례를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니 이거 말고도 뭐 많습니다만, 포드의 경우는 제품 개발 주기라고 하면 PDM입니다. 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 PDM 사이클이 7년에서 4년으로 줄었다는 거죠. 당연히 사이클이 줄면서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이클론 모델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사이클론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실시간 기업으로 전향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국제은행 중에 하나의 리얼타임에서 위험 관리 시스템을 사이클론 모델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뭐 점량적인 수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통신사들이 이제 33%의 생산성 향상과 IP 부분에서 60% 주문량을 높였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를 상당히 이제 줄인 효과에서 얻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오래된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사례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좀더 고득점을 받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